아빠가 살려주는 논문쓰기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메쉬 용어 찾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메쉬 용어를 찾으라고 그걸 논문에 써야 된다고 그 리뷰가 오는 경우도 많고 그 저자에게 쓰는 안내장에 보면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메쉬 용어를 쓰라고. 그럼 왜 메쉬 용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델타 와이어라는 특별한 수술 도구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델타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를 알리고 싶어서 논문을 냈어요. 그러면 델타 와이어로 하면 사람들이 델타 와이어라는 거를 검색해서 볼까요, 안 볼까요? 예, 보지 않습니다. 그걸 보지 않죠.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들은 델타 와이어, 그래, 델타 와이어 검색해서 찾아보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그를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을 때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 이게 어떤 병에서 쓰는지, 또, 뭐, 어떤, 크게 보면 어떤 수술법의 일종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으로 들어가야 그거를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검색어에 대한 개념도 많이 생기고, 그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블로그 올릴 때 어떻게 검색을 넣을까, 또 해시태그라는 게 있잖아요. 해시태그라는 개념은 좀 많이 다르지만, 그 태그 같은 걸 넣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생겨가지고, 좀더 일반화되긴 했는데, 그것들의 원형, 내지는 더 근본적으로 사용했던 왔던 전통적인 방법이 메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과거에 제가 했던 방법이 아니라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알게 된 새로운 방법인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주소를 따라가 볼게요. 펌메드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자기 초록 같은 거 이게 넣는 거죠. 텍스트를. 넣으면 얘가 가장 적당한 것들을 서치를 하게 되면 예,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관계된 것들을 찾아주는데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는 제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떤 다른 어떤 논문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갖다 넣었어요. 얘가 이제 보면 뭔가 머신러닝 같은 걸 찾겠죠? 또는 뭔가 뭐든 적당한 걸 이용해서 얘가 적당한 단어를 메쉬용을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좋으시다면 이 주소를 기억해 주시다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메쉬용이라고 말해주고 추천해 주는 거죠. 리셋 한번 지워집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제가 보통 과거에 써왔던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뇨, 내 논문이 다이아베틱 얼서다. 당뇨가 생긴 사람들은 발에 그양 같은 게 생기거든요. 다이아베틱 얼서란 걸 내가 논문을 찾고 싶다. 내 논문이 그것과 관계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키포인트로 쓰고, 키워드로 쓰고 싶은 거예요. 서치를 해보면 이 다이아베틱 얼서가 다이아베틱 풋 얼서, 다이아베틱 얼서 이게 이렇게 꽤 있네요. 다이아베틱 풋 얼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근데 보니까 앞에 아래쪽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얼서라는 말이 메쉬 용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다이아베틱 얼서라는 거는 메쉬 용어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렇네. 그럼 이거 안 되겠네. 그렇지만 난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다이아베틱 얼서를 키워드로 넣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잘못 찾고 또는 내 엉뚱한 걸막 찾아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논문을 찾을 때내 논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엉뚱한 논문을 찾을 때 섞여 나오겠죠. 그러면 더 찾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럼 다이아베틱 얼서가 아니고 이 보니까 다이아베틱 풋 얼서라는 게 있어서 다이아베틱 풋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보면 이 검색하죠. 보면 아 다이아베틱 풋이라는 용어는 메쉬텀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베틱 풋이라는 용어를 딱 쓰는 순간 내 논문을 찾아가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다이아베틱 풋이랑 다이아베틱 얼서랑 같은 말 아니야? 예, 같은 말이죠. 보통 같이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더라도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혼용해서 쓰는 여러 용어를 딱 정확한 한 용어로 표현해 줄때 사람들이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집 어디냐면 그 미장원 옆에 있는 옆집 2층 집 있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미장원 옆집 2층 집 하면 아, 그 개똥이네 집다 알거든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설명해 주면 안 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 찾아올 때는 몇 번지 몇동뭐몇 번지 몇동뭐몇층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또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주소를 따라서 정확하게 써줘야 다른 사람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 메쉬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는 것은 자기 논문을 알리기 위한 아주 토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이 메쉬 용어를 잘 규정을 해야겠죠. 왜 하필 다이빌티 푸시고 다이빌티 얼스가 아니냐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펀메드에서 보면 이 메쉬 용어를 만드는 팀들이 아주 고심해서 이 그걸 선정합니다.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 되고, 특히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그 용어들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된 경우가 많아요. 의학 전체에 보면 되게 마이너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해서 그것들을 메시 용어를 좀더 세분화하면서 스피시하게 만들어갈 것을 건의를 해야 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남아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는 메시 용어로 검색하고 메시 용어로 내 논문을 올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고, 이것이 방대한 자료가 있을 때내 논문을 정확하게 알리는 방법, 또 다른 사람의 논문을 정확하게 찾는 방법이 됩니다. 좀뭐 장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영이었습니다.